안녕하세요. 새로 보는 뉴스 아나운서 이한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연예 뉴스인데요. 지난 24일 방송된 MBC 다큐플렉스 청춘 다큐 다시 20에선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주역들이 다시 모였는데요. 배우 공유 씨는 첫사랑 같은 느낌이다. 추억으로 남기려 했던 무언가를 다시 대면하는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름이 되면 여전히 생각나는 작품인 만큼 이번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소환한 다큐플렉스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청춘 다큐 다시 20 커피 프린스 편은 총 2부로 진행되며 다음 2편은 오는 10월 1일에 방영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정말 좋아했던 팬으로서 이번 다큐가 굉장히 반가운데요. 다음 편에선 또 어떤 얘기를 다룰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한나였습니다.